리고 닮지 않았어? 너는 머리 봐도 괜찮지 새끼야? 픽셀! Fit the size. 안녕 피터팬들, 오늘은 남친룩 힙스터룩 번갈아가며 보면서 나한테 어울리는 스타일링은 뭔지 찾아가는 콘텐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입고 싶어하는 스타일링이랑 나랑 어울려야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데, 가끔 보면은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옷들을 입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이럴 경우에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해. 내가 어색해서 나랑 안 어울리는 것처럼 느끼는 건지 진짜 상극인 코디인지를 스스로 느껴야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코디 모험집 같은 거를 많이 봐야지 뭘 어떡하긴 어떻게. 첫 번째 데일리룩 빨아보겠습니다. 으띠 맥박뷕. 아, 요즘에 딱 힙스러운 스타일링이라고 할 때 하는 코디야. 대중적으로 신는 올백 포스가 아니라 올건 포스 신어줘버렸고요. 바지망 이제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데미지가 있는 거, 티셔츠도 막 그래픽 들어가 있어. 모자 위에 안경 걸쳐줬어. 요 정도 힙스러움. 내가 이런 스타일링을 보고 심금이 울린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가도 좋지만, 요런 스타일링은 내가 옷을 입으면서 느꼈던 경험상 덩치가 큰 친구들은 그렇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덩치가 큰 친구들한테는 그만큼 더 큰 옷이 필요해. 기성복으로는 요 정도 루즈한 맛이 안 나온다 그 얘기야. 그래서 차라리 덩치가 있는 친구들은 그럼 어떤 룩으로 가야 되냐? 여름 빈티지 캐주얼 룩. 요 정도 느낌으로 가줘야지. 요거는 많은 친구들도 물론 잘 어울리는 코디지만 덩치가 있는 친구들도 그 매력에 맞게 잘 어울리는 코디다. 힌트에 청바지 그냥 깔끔하게 입어져 버렸잖아. 거기다가 데이브레이크 회보시던 주고 모자 써주는 거. 여기서는 이제 아이템의 가격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 내 생각에는 그래. 좀 유행이 많이 타는 아이템들은 가격이 저렴한 거 구매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유행이 덜 타는 스테디 아이템들은 어느 정도 돈을 투자해서 구매하는 게 현명하다. 바지로 착벽의 리로제 바트 힙스러운 코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다니면 여자친구 사귀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회한층들이 있어.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패션에 미쳐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스타일링이라고 보고, 이렇게 과감하게 코디한다고 해가지고 다 완성도가 높은 건 아니야. 근데 이 친구는 과감하게 코디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조화롭고, 일단 이렇게 과감하게 입으려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독특하게만 입었다고 해서 간지가 나는 건 아닌데, 이 친구는 독특하게 입기도 하고 간지도 나버립니다.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 한 가지 팁을 더 주자면은, 현실적으로 키가 작은 친구들이 댄디한 코디를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 그래서 이런 힙스러운 스타일링으로 입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패션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으면은 그때는 이제 다양한 스타일링을 도전할 수도 있는 거지. 이제 어색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가는 거야. 그 발판이 나는 이제 힙스러운 코디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92, 85kg 그래 이 정도면은 남친도 그냥 해도 되지. 힌트에 청바지 입어도 됩니다. 오히려 키가 이렇게 크고 비율이 좋은 친구들은 막 너무 꾸민 느낌보다는 담백하게 가는 게 가장 멋있는 것 같아. 신발에 조금 신경을 써주고 내 몸에 맞는 옷만 잘 찾으면 돼. 바지 기장이 막 짧다던가 허리가 남아버린다던가 막 티셔츠가 짧아 이러면은 좀 없어 보이고, 내 기장에 내 사이즈감에 잘 맞는 옷 브랜드만 몇 개 찾아가지고 그 브랜드에서 마음에 드는 옷들을 이렇게 골라버리면은 충분히 멋있는 룩 지대로 완성이 돼버립니다. 아 좋아요. 아무리 넣어도 몰블랙은 못 참지 와일드보이. 요즘에 10대 20대 초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22년 버전 시티보이 같은 느낌이랄까? 적당히 힙스럽고 블랙이지만 포인트 활용 잘해주고, 아 군더더기 없는 스타일링입니다. 그리고 이 외계인 신발 이지 폼러너 이거 스타일링하기 쉽지 않거든? 요 정도로 자연스럽게 묻어있게 스타일링하는 거, 아 이것도 능력이야. 베스트룩 코디에 들어가 버려야겠다. 야 넌 가라. 베스트룩 코디로 가. 너 몇 살이야 근데 새끼 이거? 10대일 것 같은데? 야 그렇지 18살. 요즘에 18살 친구들은 이런 코디 한번 참고하고 넘어가주면 됩니다. 너가 그래 그래 그래. 좀 이제 나이대에 따라 스타일링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렇게 코디가 단조로워집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이런 스타일링이 진짜 완성도 있게 잘 나오려면은 10대, 20대 초반에 더 어렸을 때 패션 과도기를 거치면서 점잖아져야지 깔끔하고 완성도 있는 룩이 나오지. 갑자기 처음부터 이런 스타일링만 하는 친구들은 뭔가 그 배어있는 간지가 살짝 부족할 수도 있어. 이 친구는 지금 배어있는 간지가 있는 거야. 나이는 25살. 그렇지. 20대 중후반부터는 이런 코디들이 조금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30대 되면은 살짝 클래식한 것들을 또 찾는 거야. 너무 클래식은 부담스러우니까. 옷을 입고 어딘가에 나갈 때 그 장소에서 내가 주목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봤는데 뭔가 센스 있고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룩 참고해 주시면 멋있습니다. 힙스러운 코디 다시 한번 보자. 휴가 나온 고닝 코디 6월 21일 육사다일 때 형도 육사다일인데 이 새끼야? 픽셀!
야, 웬만하면은 요렇게 이제 모자 쓰고 헤드폰 들어가면은 너입은 안 하거든.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려내버리는데 이 친구는 또 이제 너입을 했습니다. 요거는 좀 개인 취향이긴 한데 빼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다리가 짧아 보여도 너 지금 몸도 좋은 것 같은데 살짝 그냥 풀어가지고 남자답게 가보는 거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바지 같은 거 보면은 어느 정도 또 이제 트렌드는 맞추고 있다. 요즘에는 군대 갔다 그래갖고 세상과의 단절 요딴 거 없습니다. 트렌드 어느 정도 알고 나오기 때문에 또 아이비리그 컷 유행하기 때문에 군인인 거 모를 줄 알았지 새끼야. 다 알아. 형도 그랬어. 휴가 나오면은 난 군인인 거 모르긴 짜고 막 이제 지나다녔는데 막 귀찌하고 지나다녔다. 군인 아니지로 지나다녔는데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은 나는 군인으로 봅니다. 장난이고요. 계속 그렇게 멋있는 스타일링 한번 해주시고요. 남친룩 스타일 가보겠습니다. 카페 갔다가 한껏 하스. 이야, 요 정도 룩으로 온다면은 폴리테루, 포터리, 패칭룸, 골리성, 뉴스, 브라우니아드 요런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깔끔하잖아. 이 친구 보면 나이가 26세. 그렇지. 20대부터는 이제 요런 스타일링으로 가는 거야. 담담한데 알고 보면 되게 감성진. 내가 이렇게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유려한 실루엣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팔통 조여가지고 통마디 스타일로 갈 것인지 그것은 너의 라이프 스타일에 달려있어. 운동을 열심히 하면 남자답게 으리으리 하면서 가는 거고 운동을 안 할 거면은 어느 정도 식단 관리하면서 슬림한 체형 유지해가지고 이렇게 감성지게 가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힙스러운 스타일링으로 넘어갈게요. 서머 바이브 60개 치킨. 이제 남친 룩이랑 힙스러운 코디 중간에 있는 스타일링이라고 봐. 여기서 모자만 벗으면은 그냥 남친 룩이 돼버리는 거고 모자를 또 이제 더 뮤지엄 비젠터로 써버렸잖아. 요 정도 써주면은 힙스러움이라고 봐야지. 누구나 도전할 수 있을 만한 힙스러움의 입문 코디 정도로 적합한 룩인 것 같다. 남친 룩으로 가보자. 새내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오빠들 덜렁. 뭐 새내기라고 그런 거 안 봐줘. 새끼 어디서 말장난이야? 너 잘 왔다 새끼야. 요게 이제 전형적인 이스 남친 룩. 아크네 스튜디오, 메종 키친에, 아미, 아페세, 써니 요런 거 들어가는 것들이 기본적인 남친 룩이다. 그냥 정말 내가 뭐라고 할 게 없이 깔끔하게 입었다. 강릉유가 박수봉. 야, 이 새끼 힙스러운 코디 중에서도 난이도 있다. 이거 바라클라바 뭐야 이 새끼. 아예 간지나는데? 168. 야, 요것도 개멋있는데? 니고 닮지 않았어? 야, 내가 요런 코디들을 자꾸 베스트 룩에 넣으니까 막 그 힙스러운 코디들만 있는 게 요즘에 좀 내가 걱정하는 부분. 댄디한 룩들도 많이 넣고 싶은데 댄디한 룩이 확 와닿기가 쉽지가 않아. 깔끔하고 멋있기는 한데 왜냐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코디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개성 확 들어간 코디들이 진짜 멋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거는 또 이제 베스트 룩에 넣어볼게. 남친 룩 한번 보겠습니다. 여름용 오랜만에 올려봅니다. 박건. 이 티셔츠 원래 빼입해가지고 힙스럽게 많이 코디하는 게 이렇게 너입해가지고 매치하는 것도 처음 보네. 아, 깔끔하게 잘 매치했네. 얘는 그냥 모델인데 요 정도 스타일링도 여자들이 호불없이 좋아하는 룩이지 않을까 싶어. 요즘에 너무 딱 맞는 티셔츠보다 살짝 이렇게 여유롭게 흘러내리는 티셔츠에다가 다리 라인 드러나지 않는 청바지. 아, 막 거의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힙스러운 스타일링은 볼게요. 댄스 잘 어울리는 제드몬스터 모노소와 종강. 진짜 간지를 아는 친구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It's GD. 그런 느낌이 좀 나버립니다. 야, 그거 봐봐. 이거 봐봐. 이런 스키니한 바지를 입었음에도 디버프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저 바지를 저렇게 멋있게 활용을 한다고? 아, 느낌이 있어요. 이 친구 스타일링 보면서 많이 좀 영감을 받는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다양한 룩도 멋있게 코디하는 거 보면은 옷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느낌 좋아요. 이때는 여름휴가 그 타다다닥. 야, 20대 중후반. 봐봐, 26세. 이제 나이대를 보면은 그 나이대의 스타일링이 보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제가요. 예. 요 컬러 조합은 거의 레전드라고 볼 수 있지. 이 친구 베스트 룩에 넣어야겠구만. 배바지 한 게 내 기준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신발에다 그냥 화이트 신발 해주는 게 아니라 스타피쉬 신어주는 것도 너무 센스 있고 이렇게 색감을 써주면은 단정한 룩에도 남자의 센스를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 드러나버려 그 센스가. 너는 베스트 룩에 들어가라. 범이다 팬츠 게시 캐시퍼. 야, 코디 맛있다 해도 코디 잘하는 사람 왜 이렇게 많냐? 아, 멋있습니다. 간지나요. 힙스러운 코디할 때 참고할 거 아주 그냥 이렇게 많아버리는 거야. 근데 웬만하면 대중들은 이런 힙스러운 코디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지금 딱 보면서 예쁜 건 알겠지만 나는 못 입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아예 그냥 이런 패션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은 이런 룩들을 보면서 아, 이게 요즘에 힙스럽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뻐하는 룩이구나를 참고를 하고 나는 심플하게 가시면 됩니다.
된다. 많은 스타일링을 받아들이고 알아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된다니까. 받아가지고 온 요즘 이런 베스트 코디 나는 잘 못하겠는데 너무 영하지 않게 이렇게 베스트 코디 하는 거 멋있다. 얇은 크로스 미니백 매준 거 보니까 얘는 한 이제 20대 중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대 중반이 참 많아요. 그렇지 26세 바로 맞춰버리잖아. 몰래 가서 나이 보고 올라와가지고 맞춘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리얼로 맞춰버리는 거예요. 스타일링만 보고요. 깔끔하다. 난 요 정도로 니트 베스트를 매치를 하면은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팔레트 이 니트 베스트는 이 친구랑 체형이 비슷한 친구라면 한 번쯤은 도전해봐도 괜찮아. 근데 886에 78kg? 야 너는 머리 봐도 괜찮지 새끼야. 갑자기 왜 화를 내냐고 죄송합니다. 한번 오라통이 터져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럼 힙스러운 스타일링 또 보러 가자. 거울도둑 데일링링 마벨 호발이 장발 간지 올라옵니다. 요 정도 스타일링 해주면 이것도 도대체 간지가 나버리지. 홍대 쪽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은 또 요 정도 예술가 스타일링으로 가져도 충분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동네별로 스타일링이 또 다르거든. 너희들이 원한다면 또 이제 동네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너희들이 공감할 만한 스타일링들을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남친로 건지루스 모리로 보세 간지왕. 야 색감이 막 두드러지진 않지만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은 있죠. 이런 게 이제 내가 봤을 때는 강남 쪽에 좀 어울리는 스타일링인 것 같아. 한남동, 성수동 이런 데도 괜찮고 여자들이 호불호 없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링이지 않을까. 28세, 20대 후반. 그렇지 이제 20대 후반 갈수록 클래식 살짝 가미해주는 거야.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남친룩 댄디룩에서 이제 클래식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 굉장히 잘 어울린다. 요 스타일링 계속 킵 고잉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 콘텐츠의 다양한 스타일링을 보면서 자기 객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도 언젠가는 나한테 잘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코디 다양하게 많이 봐줘야 돼. 이것보다 내 패션 센스를 빨리 늘리는 방법은 없다라고 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끼야 끼우.